송능역. 왜 지하철은 실사죠? 송능역. 밤늦게 지하철을 탄 적은 없지만 포마에선 여기도 좀 낯설어 보여. 몰래 카메라 촬영은 보험쟁이입니다. 자경단 한예손. 유령 자경단 이하 자경단의 진정한 역사는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이 단체는 전세계에 강력한 지부들이 두고 있다. 이런 지부들은 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법의 관습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로마에 위치한 부무의 지도력에만 매여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이면세계 속 적대적 존재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현실세계를 수호하는 것이다. 자경자는 학자, 사제, 주술사, 용병, 그리고 그의 독특한 능력을 가졌거나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중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각 지부는 그림자 지부로 알려진 부서의 지휘를 받으며 이 부서는 다시 현지 자경단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그림자 당장, 줄여서 당장이라는 인물이 이끈다. 한마디로 해결사가 있고요. 그 해결사가 여러 곳에 있다. 유명 걸그룹 포스터야. 남자애들은 그냥 막 좋아하고 여자애들도 패션이나 춥다라고 그랬던데. 애들이랑 나랑 거의 동갑이란 게 안 껴지네. 동갑. 여기도 왜 숨는 게 있죠? 지도가 없네. 엄마. 막혀 있고요. 와. 현실감 쩐다. 성능. 여기에 붙은 지도는 불에 그을려서 볼 수 없었는데 이건 도움이 될 것 같네. 지하철 지도를 얻었다. 지도당. 와, 지하철 열나 복잡하네. 잠깐만, 못 가는데 일로? 막혀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막혀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킬러 전작보다 빡세냐고요? 글쎄요, 제가 전작을 해보지 않아갖고. 근데 약간 피지컬만 있으면은 뭐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왓더빡. 깜짝이야. 갑자기 튀어나와. 수사관 쪽지. 기억의 책. 코마에서 돌아날 수 없는 돌아날 수가 아니라 돌아다닐 경고 생길 수 있는 부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면 세계에 부정적인 정신적 영향에 노출된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파멸적인 증상은 익히 관찰될 바 있다. 일반인은 코마에 오자마자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광기에서 헤어나오기에 이미 늦어버린 거다. 하지만 주술사의 혈통을 타놓고 났거나 코마에 자주 출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세가 크게 순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의 책에 적어두어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험을 두는 것이다. 아마도 이름을 까먹으면은 이 세계의 주민이 될 수가 있다. 여기는 2번 출구인데. 엘리베이터는 막혀있고. 뭐야, 학생 길을 잃었어. 도와줄까? 역장에 대해 물어본다. 송영령에 대해. 탑승에 대해서 물어본다. 아직 열차가 있나요? 뭔가 다 닫힌 것처럼 보여서요. 있지. 여기 열차들은 다 정시에 맞춰서 들어와요. 긴급 상황이나 뭔 일이 일어나도 딱 정시. 그렇게 되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역장에 대해서.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제업 보고? 그래, 한 20년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대충 뭐 그 정도 됐을 거야. 그래.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뭔가 이상하지만 예선이 많이 맞다면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좋아. 이 구조. 자력이 부족합니다. 뭐야? 자력이 없어?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진짜로. 미친 거 아니야?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시면. 이런 동전이 안 먹혀. 카드를 충전하면 지폐가 있어야겠어. 지폐를 찾아야 된다. 렐릭 혹은 포템은 현실 세계와 이면 세계 간의 경계를 넘어다드는 데 사용한다. 특정한 잔수의 비극적 역사와 관련된 렐릭은 이면 세계관의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렐릭을 소유한 자들은 자연스레 코마에 이끌리게 된다. 렐릭은 두 현실 사이를 통과하기 위한 상시적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이런 렐릭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면 세계를 떠나는 것은 불가지급한다. 코마로 가져온 렐릭은 보통 일반적인 물건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강력한 렐릭 중에는 그 주인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들도 있다. 부적이구만. 이런 데 숨을 수 있네. 카드가 없구요. 지폐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폐를 어디서 찾지? 지폐. 초코박. 어 미친. 녹차. 성냐 한개비. 뭐야? 누구세요? 여기 누구 들어갔는데? 500냐? 문에 먹게 적혀져 있어. 노크하지 마십시오. 라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거느지 않는 게 좋겠어. 그리고 밖에 그분 있네요. 밖에 그분 계셔. 쉬었다빡. 한번 녹보해볼게요. 어차피 저장해놨으니까. 똑똑. 여기 누구 계세요? 야, 야! 문 앞에 저기 있는 거 안 보여? 방금이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카드 쓰라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기 미안한데, 휴지 좀 갖다 주지 않을래? 진짜 제발 부탁이야. 상황이 희각한 것 같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마워. 하나 가져와 주면, 심부름비라도 줄게. 그게 천 원이구만. 휴지를 가져다 달라. 아! 아, 미친, 여기야? 아, 개깜짝 놀랐네. 아, 좀 가세요. 아, 진짜. 아, 한 대 맞아버렸잖아. 휴지는 아무래도 저 편의점 24시에 있겠죠? 야, 이거 하나 사자. 어차피 돈도 많은데. 사버려. 야, 초코바 하나 사자. 그리고 여기는 휴지가 없네요. 편의점에도 휴지가 없어. 그러면 휴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휴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설마 저 도깨비 시장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엄마야 미친. 메소피에 있을 리가 없잖아. 휴지가. 여긴 없네. 진짜 도깨비 시장 가야 돼?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도깨비 시장까지 가는 건 아닐 텐데 잠깐만 아 이거 전화해 봐야 되나 한번 예솔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죠. 방금 화장실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 아무거나 말 뜨고 다니면 안 돼. 네 말이 맞아. 여기는 너무 적응했나 봐. 아니 찬스 씨한테 한번 전화해 보죠. 아직도 카드가 문제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군요. 혼식 다한 돈 있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지폐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맨날 돈을 흘리고 다니는걸요. 네, 역사. 한번 돌아다녀봐요. 혹시 몰라요? 또 운 좋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씨,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장미? 잠깐만, 장미 이 사람 죽었지, 참. 요 사람은 죽었는데? 형배씨? 형배씨한테 전화해보죠. 안 받네요. 여기서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 리가 없어. 네, 그렇게 복잡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힌트도 없는데. 딱 도깨비 역으로 가라고 하면은 여기란다. 시장으로 가라고 하면은 딱 도깨비 시장에 있는 뭐뭐를 찾자 라고 아마 명시해 줄 거야. 안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도와다녀 보죠. 쇼? 섀도우 텔레콤 한예술. 섀도우 텔레콤은 유럽 자경단 한국 지부가 코만에 설립한 휴대용 통신 네트워크다. 원시적인 형태의 장거리 교신은 이면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위험도가 높은 임무 중에는 요원 간의 긴밀한 연락 체계가 필요했기에 소통 수단의 수립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임무가 시작되기 전 가장 이상적으로 통신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형성된 지점의 휴대폰 휴대용 거점 기지국 일명 BTS가 설립됐다. 이런 기지국은 꽤나 튼튼해서 복귀할 때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럴 때 통신망은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꽤나 신뢰도 높은 통신수단이다. 이 전화기들은 현실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완전히 작동하여 그 통신은 정부의 감청에 대비해 사모하게 암호화된다. 생일 같은 걸 기념할 때마다 팬들이 이 광고판에 사진을 걸곤 하더라. 아!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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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야 에바지! 아 미친 새드나 맞아버렸네. 아, 나 진짜 씨. 이거 불벅 사와야겠다.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킨다. 잘못 먹었어. 개빡시네. 어? 여기 화장지가 있어. 이거 공중 화장실일 테니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야,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냐? 야, 방금 톡 소리 났는데? 아 미친 젠장 추절. 여기 화장실 가져왔어요. 아 고마워. 진짜 가져가 왔구나. 이건 내 성의의 표시야. 전원지폐를 얻었다. 여기 얼마나 갇혀있게 되신거죠? 응?
난 갇혀있지 않은데. 그냥 여기가 편해서 앉아있는 거야. 네? 휴지를 갇혀달라면서요? 아, 뭐 좀 메모하려고. 야, 이거 느낌 좋네. 어디 제품이지? 아무튼 고마워. 난 좀 바빠서. 잘 가. 뭐, 천원 얻었으니까 됐어. 자.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좋아. 이제 천원짜리 지폐가 있으니 이걸로 충전해보자. 충전됐어. 이 정도면 세월까지 가는데 충분할 거야. 천원으로요? 요, 왜 이렇게 싸지? 너무 싼 거 아니야? 좋아. 교통카드가 작동했어. 이제 열차로 다음 역 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예솔아, 조금 기다려. 내가 간다.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에 이게 무슨 소리지? 발생했습니다. 강소 같은 소리였는데? 선수가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하게 옆판이나 안전한 곳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니나 옷으로 입과 닫고 안전관으로 내비해 주세요. 불이 났다고? 옛날에 송영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 불이 나고 있지 않은 걸. 아무튼 화재구가 계속된 이상 열을 오지 않을까. 영문실 가보자. 어디 저쪽 왼쪽 안 가요. 아 미친, 걸음소리 때문에 순간 쫄았네. 미친, 일본어, 중국어 다 나오네. 지금 열차에 화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 소리가 나더라고. 있을 줄 알았다. 가셨나요? 가신 것 같죠? 어? 역장 아저씨 없어.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 저거 진짜 소름 돋네. 나 저런 게 제일 싫은데. 저는 무슨 목소리 변조시키는 거 있잖아요. 소름 돋아. 정상부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 옆 의자 밑에 있는 비상카드를 열봐. 화재가 빠지면 손으로 출입문을 연 후 승강장 안전문 수동계단 참고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There were fire in the train. 요 파이어 랠리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해. 이 영무원 인형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모양습을 취하고 있어. 조끼 안에 뭔가 빛나고 있어. 엔지니어 카드 키를 얻었다. 오, 버스 카드 키 얻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니 카드 있잖아. 카드키 있잖아 바보야. 아니 카드키 있지 않아요? 야 이거 뭐지? 안되네. 왜 안되죠? 왜 안되는거야? 아무래도 저기로 가야되나 뭐야. 저 밑에, 저 오른쪽 끝에. 아씨, 젠장. 어차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저장하자. 허무가 쫙 벌렸네. 화재 진화 시스템 때문에 역사가 붙여졌어. 응? 이 카드키는 직원들이 쓰는 것처럼 생겼네. 어쩌면 이걸로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영웅 카드키를 얻었다.
이 탱크는 비상용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었나봐. 지금은 탱크 여있어. 월향 주술의 역사. 월향은 한국 무당들이 주술석 의식 구체 사용되는 정통장도 형태의 고대 렐릭이다. 이 칼은 거의 수백 년간 구세에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특별한 힘이 깃들게 되었다. 완전의 힘을 찾을 경우 월향은 소유자가 현실 세계와 코마 사이로 오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분할의 성수로 축성을 할 경우에는 쉐이드를 비롯한 이면 세계의 존재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 칼을 뽑으려면 거대 저골의 달빛을 머금은 혈옥을 칼집에 끼워 넣어야 한다. 아이씨.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칼집에 다시 넣어두어야 그 특별한 속성을 보존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슈퍼 울트라 엑스칼리버라는 뜻이죠. 잠깐만, 이거 나중에 하고. 별거 없네요. 이게 재단 알람 제어기 같은데, 이 기계가 화재 경보를 송출하고 있어. 열차 대기 등이 불을 깜빡이는 거 보면 들어오려는 열차에 전용해서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제어부의 전원을 차단된 걸로 나오는데 이 방에는 분명 전기가 들어오는 걸. 기계실로 가서 스위치를 좀 만져봐야겠어. 기계실로 가야 된다. 바로 밑에 있네요. 태초의 꽃, 태조의 거울. 주술의 역사. 무당의 역사에 따르면 태조의 거울은 시공을 초월한 교울에 사용하는 고대 렐릭이다. 고대 저거리 뜯는 날에 보면 무당을 조상으로 둔 자들은 이 거울을 사용해 이전에 고대 저거리 떴을 때의 거울 사용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심지어 거울을 통해 현실의 물건을 건넬 수도 있다고도 한다. 지주자들은 종종 거울을 통해 미래의 정보, 즉 예언을 얻는 무당들을 고문으로 두기도 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얻는 정보는 단순히 호기심 충족으로부터 성공적인 혁명의 지침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이 거울은 수백 년간 단절되지 않은 한국의 무당 계보를 따라 전해 내려왔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 거울의 비밀을 알게 된 세화 재단에 의해 변화가 생기고 만다. 시끄러워! 미친 경보기? 어? 이번에 무슨 방송이지? 네, 말씀드립니다. 세하고 학생이 수업을 빼먹고 지하철을 이용하군요. 선생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모두들 빵미나 양을 찾는 걸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냄새가 나. 너 거기 있었구나. 이런. 기시문은 왜 또 키패드에 잠겨있는 거야? 코드는 어떻게 알아냈나? 문에 쪽지가 붙어있어. 비번. 석촌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에? 석촌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다고요? 뭐지? 꺼져. 중독 상태를 치료한다. 안 가져. 석촌역으로 가는 뭐 그 가는 길목이 있나봐.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샤워실 잠겨있고요. 위생관리실. 아까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정문을 열 수 있었을 텐데. 쇠지를 째려놓았다. 오. 쇠지를 때는 봉인의 문을 여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구만. 이제 저거 봉인나가 문을 열 수가 있네요. 초콜릿도. 쪽지가 왜 이렇게 많아? 저승 노자돈. 저승 노자돈은
또는 노자 또는 이면세계에서 큰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사람이 죽으면 지전을 태워 저승으로 돈을 보낸다는 풍습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곧 지역별로 다양한 화폐들이 콤마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곳의 존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승의 물건을 사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혼령들은 주로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적도적인 엽전과 비슷하게 생긴 화폐를 선호한다. 현실 세계에서 진품, 저승, 노자 돈을 구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이 엽전들은 주조 마지막 과정에서 무당의 주술적 의식을 거치기 때문에 한국 바깥에서는 비슷한 종이 화폐로도 존재한다. 노자똥 비밀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제 이런 거 부술 수 있잖아. 아니? 잠깐만. 여기도 비밀 통로가 있네. 피해 의식. 피해 의식은 보통 산자의 몸을 차지한 강력한 쉐이드가 사용하는 그림자 미술이다. 이 의식을 치른 쉐이드는 현실 세계와 이면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 의식의 조건을 맞추기란 실로 까다로워서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첫 번째 조건은 거대 저고리 뜸밤. 두 번째, 두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졌을 때 의식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식을 수행하려는 쉐이드는 반드시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렐릭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세 번째로 쉐이드는 반드시 자신의 정수를 옮길 그릇, 즉 인간의 육체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쉐이드는 그 인간이 코마로 가져왔던 바로 그 렐릭이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식을 치른다면 쉐이드는 인간 재물의 현실세계 속 신체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귀신이 한마디로 사람 몸을 갖는 거죠. 여기로 가면 어디 도깨비 시장으로 갔구나. 근데 왜 여기서 도깨비 시장으로 갑자기? Why? 왜? 아, 옆에 써져 있네. 여기는 도깨비 시장으로, 아, 여기는 지하철로 가고 여기는 세화 고등학교, 고등학교로 가나 보네요. 수상한 쪽지. 갈등의 시작, 장미. 강력한 쉐이드의 출현과 쇠망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예측하기가 쉽다. 세계 각지에서는 제각기 다른 모습의 괴물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연약을 기르며 현실 세계의 공포와 뜬섬을 흡수해 자신의 힘을 키운다. 이런 지방령들은 곧 자신의 지엽성을 극복하며 새로운 연약으로 검은 마술을 뻗친다. 하지만 코마에서 이런 확장력을 결코 채울 수 없으니 결국 현실 세계로 그 어두운 시선을 돌린다. 하급 영혼들이 우리의 세계로 빠져나올 일이 흔히들 보여진다. 이런 직구드 행동은 간단한 굿 한판으로 쉽게 퇴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진정한 쉐이드와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요. 거의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이해가 쉽게 설명하자면 대강 중세 흑상병 확산 사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처럼 혼돈의 자매 역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내가 원량을 갖고 나서 그녀의 야망은 시소하게 끝내주리라. 장미 죽었죠? 근데? 500원. 이 텔포가 왜 있는 거야? 근데 얘.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엽전 이야기 나온 것도 있고. 일단 기계실 가야 되는데 기계실도 이렇게 막혀 있었나? 이 쇠실에 따로 할 수 있나? 여기는 일단 텔레포트 장소야 그냥. 아닌데 여기는 그건데 석촌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미친 거 아니야? 석촌역으로 가는 자주 보겠죠? 석촌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석촌역 그러면 운전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저 숙취실에 저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이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도끼비로 가야 되나 결국엔. 아니면 전화를 좀 해볼까 다시? 뭐 알려줄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수수께끼 내고 있어. 이씨. 찬스 씨 알려주세요. 문이 하나 있긴 한데 열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누가 보내다 비밀번호 쪽지를 붙여넣긴 했어요. 석천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라는데. 기패드밖에 숫자밖에 없나요? 네, 숫자뿐이에요. 석천역이라. 서청역은 세월 반대 방향인데 혹시 어느 방향에 비밀번호가 있는지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운전수라면 언제나 열차를 운행하고 있을 텐데 어느 방향에 비밀번호? 방향이라.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서청역 아니야? 서청역은 왼쪽 아니야? 왼쪽밖에 없잖아. 여기 성능역이고. 잠깐만. 보안키. 지하철. 야, 역 그런 거 없냐? 그런 거 없나 본데? 예솔이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기계실로 들어가는데 문이 잠겼어. 쪽지에는 라고 써져있네. 운전자들이 자주 본다면 아마 열차가 들어오는 플랫폼 쪽이겠지? 거기 찾아보는 거 어때? 알겠어, 고마워. 그렇구만. 고마워 예솔아. 너는 정말 좋은 녀석이야. 딱 거기를 조사하라고 말해주니까 가서 조사해보자. 아, 진짜 이거 소름 돋네, 진짜. 아, 개 소름 돋아. 아, 개 싫어. 정통투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 옆 의자에 대게 비가 가능해. 뭐야, 이쪽. 비가 빠지면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홍백향 한해소. 이건 이따가 일단 여기서 읽기 싫어. 이건 없나? 1995, 1021, 1021. 이게 비밀. 1021. 아, 진짜 이거 나만 소름 끼치나 진짜? 돌아보니까 이 지하철 이거 더빙이 된다. 이거 말하시는 분이 그거라던데. 짠 거 엄마 사고. 가셨나? 저렇게 닌자처럼 가시는구나. 가실 때 또도도 또도도. 아니 무슨 키패드 맞추는데 무슨 DDR에요? 미친 거 아니야? 저 비상 신호를 끄려면 제어기에 전기를 보내야 해. 하지만 대체 무슨 스위치를 올려야 되지? 맨 일찍부터 시작하자.
이거 감 아니야? 어차피? 자, 나는 왼오점이니까 왼쪽. 좋아. 다음은 가운데 줄이야. 그리고 나는 가운데 좋아하니까 가운데. 좋아. 다음은 맨 아래 줄이야. 나는 그냥 아무나 몰라. 이제 됐을 거야. 안 됐어.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아 맞다. 그리고 쪽지. 홍백향. 이 귀중한 물건은 겉보기에는 그냥 막대형 향처럼 생겼지만 그 구성물질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보통 이면세계의 생령이나 상인들에게서 저승 노자전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 이 향을 피우면 나오는 은은한 향의 연기에는 근처의 관령들을 즉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온갖 적대적 존재들이 널려있는 코마를 탐정할 때는 혼백량을 절대 빼고 넣어서는 안 된다. 제어실 두꺼워지 퓨즈가 날아갔다. 난 전기기사로도 일해왔으니 전기를 고치는 건 신경 좀 못 끼었다. 그랬더니 역정이 나더러 역을 이전해야 한다는 소식으로 보내패주더라.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또 두꺼비 집 나가며 고치는 방법까지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 인수인계 해드리지 뭐. 하지만 역정이 지능이 따르니 이해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걸. 지하철 연립부수는 정말 힘든 일이다. 맨날 역에서 역으로 옮겨다니긴 하고. 그래도 성능역에서 일하게 된 건 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집이랑 가까워서 동네에도 완전 나쁘지 않다. 어쩌면 여기서 필수 인력이 되도록 자기 개발을 한다면 정직으로 써주지 않을까? 됐고요. 저거나 알려주세요. 작업대에 공학 안내서랑 역사 안전 관리 안내서가 써여있다. 재료만 충분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안전 제일이지. 여기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고대인의 피. 구전 동성에 따르면 무당의 피에 잠재된 힘은 인류의 탕생부터 발현되었다고 한다. 이런 자들은 경계 너머의 시야를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어들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위험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지식들을 동족 인간들과 공유하였다. 능력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들에게는 불가사의하게 보이지만 기술은 계속 수련해왔고 공포와 경계의 한몸을 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수천 가지 지식은 연마되었고 전통과 의식 역시 계속 개성되어 왔다. 오늘날 그 후손들은 이면 세계의 적대적인 존재들과 끝없이 싸우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무녀, 남우의 보르네오의 보호이자, 한국의 무단, 그 유산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모두가 이 빛의 성전에는 연대하고 있다. 참. 간단한 말을 졸라 길게 썼네요. 예. 그냥 예전부터 어느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500냐?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알려줬어? 아니 이거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여기 들어갔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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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고요. 어디로 가야 하고? 숙직실에 뭔가 있지 않을까? 뭐야, 아까는 없었는데? 벽에 무슨 꽁 모양 그림이 붙여져 있어. 패턴 문양이 일정한 걸로 봐선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뜯어가자. 443 344 434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게 그건 것 같은데? 자 443 일단은 3개짜리가 1개니까 오른쪽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344 왼쪽. 다음은 가운데네요. 이제 됐을 거야. 안 됐어. 뭔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구요. 그럼 뭘까?
아, 설마?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 설마? 아, 그건 아닌데. 일단 겹치는 건 아니야? 겹치는 건 아니고. 빼는 건가? 빼서 없는 걸 반영을 하는 건가? 요거하고.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설마? 아니지? 자, 스위치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것만? 오른쪽? 가운데? 왼쪽? 안 됐어. 아니고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해보자. 오른쪽, 가운데, 아니고. 그러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보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와우! 파란색이었어요. 제 요새 전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됐다. 미친. 근데 왜 파란색이지? 저장하고. 비상신호가 바뀌었어. 여기 운행 버튼을 누르면 됐다. 이제 곧 열차가 도착할 거야. 자, 이제 열차 타고 가면 되겠죠? 여보세요? 지금 지하철 타라고 하고 있지. 그러지 마. 전 만날 사람이 있어서 열차를 타야 해요. 방해할 생각이 있다면 관둬요. 방해를 하는 게 아니. 열차를 타려 하는 건 어떻게 알았죠? 혹시 열차가 지연된 거랑 관련이 있으세요? 여기서 멈추는 게 나. 열차 타지 마. 너 지금 걔네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내 말 믿어. 그쪽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라도 말해보세요. 자꾸 전화만 이래야 저래 하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끊을게요. 당장 나오지 못해! 연기 때문에 날 못 본 것 같아. 빨리 도망치자.